마찬가지로 지금 세계에서 이제 그런 세국 정책을 해갖고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이제 몇 나라 안 남았습니다. 중국도 이제 완전히 아무리 G2라 하지만 이제 세국 정책 혼자 산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양강이라는 체제를 그래서 이제 G2, 뭐 G2라는 말을 쓴 게 미소 시절과 다른 양극 체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아직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완폴라, 그러니까 일극 체제입니다. 일극. 미국의 힘은 좀 많이 빠졌지만 옛날보다는 하여튼 소련의 멸망 이후 역시 미국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따라갈 나라가 거의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유럽이 완전히 자기들 17개국으로 힘을 합치는 바람에 정치력이나 경제력으로 좀 올라섰지만 그래도 아직은 외교력이나 그런 게 현저히 떨어지고 중국이 지금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G2로서 발전했지만 아직도 대외적으로 약점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정말 뭐 인권 문제나 소수민족 문제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정말 꼼짝 못하고 물론 나름대로 또 뭐 항변을 하지만 또 정치 체제도 다원 민주주의가 미국이 주창하는 그런 이제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할 때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는 우리 체제 우리 개념하고 좀 안 맞는 뭔가 좀 어색하고 근데 뭐 지금 또 이렇게 금융 위기 뭐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강력한 리더십을 동원할 수 있는 중국의 그런 체제가 오히려 효율적인 게 아니냐.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그런 또 정치 체제가 아니냐.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만 4년을 주고 살아봤는데 결코 바람직한 정치 체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야당도 없고 뭐 8개의 민주정당이 있는데 조그만 부수정당들이 그 공산당이 다 파트너들이지 독자적인 정당들이 아닙니다. 당으로서의 당은 아니고 그냥 정말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우리도 야당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당일 뿐이지 진짜 야당다운 야당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비판적인 그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언론이라는 게 전부 다 정말 공산당 밑에서 다 지휘 감독에 그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 언론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본 경험은 뭐 어떻게 보면 치안도 괜찮고 뭐 다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그 야당과 그 비판적인 언론이 없다는 게 국민들한테는 또 굉장히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또 말하는데 상당히 우리 옛날 유신 시대 같이 좀 조심조심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주인 눈치도 많이 보고 그 대신 윗사람 되면 또 눈치 하나도 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론과 야당의 눈치를 봐갖고 굉장히 몸조심하고 정말 그 부정부패나 뭐 우리 여성들 많아서 뭐하지만 여자 관계도 조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정말 좀 어느 정도 자리 올라가면요 전부 다 부정부패는 다 돈이 엄청 다 그리고 전부 다 그 첩이라고 할까요? 그 애인들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그 정말 도덕적으로 하여튼 뭐 그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아주 뭐 참 그 아주 좋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의 폐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하여튼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 뭐 유럽도 구매해보고 미국도 구매해보고 여러 군데 구매해봤는데 진짜 권력 가진 사람이 그렇게 좋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중국 가서 권력 가진 게 진짜 무서워버립니다. 안 되는 게 없어 진짜. 야 정말 중국이 이거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좋겠구나. 가끔 이제 신문에 오늘도 뭐 이제 그 뭐랄까 후진타오의 비서실장 하는 사람이 뭐 이제 아들 문제 때문에 뭐 나오고 지난번 뽀시라이의 이제 몰락 같은 게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마 신문사에 많이 봤지만 또 얼마 전에 이제 또 상하이 당석이었던 천양이 그 석이라고 제가 근무할 때 이제 저희 같이 있던 이제 당석이 그 서열이 한 6위쯤 됐습니다. 중국에서 상하이 석이가 상하이 당석이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없어졌죠. 중앙 그 올라가서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 가는 거 보는데 이거는 뭐냐? 권력 싸움에서 진 겁니다.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은 다 부정부패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 온 잡아오도 있습니다. 온 잡아오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뭐 20년 전 운동화 신고 뭐 30년 전 잠바 뿌려갖고 우리 총리님이 뭐 정말 청렴하다고 그러는데 그 어디 뉴욕타임스인가 외신에 나왔지만 그 가족들이 가진 재산하면 뭐 몇십조 되는데 몇십조 한국 돈으로 따지면 뭐 가장 큰 재벌 중에 하나가 될 거다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이 사람 아니라고 바짝 뛰는 거 당연히 뭐 그런 사람 생각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권력 싸움에 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지금 이제 은퇴하는 그런 수술을 받고 있지만 하여튼 이 공산당 간부쯤 되면은 말단 뭐 그 시 그러니까 이제 성 밑에 시가 있고 시 밑에 현이 있고 현 밑에 현이 있는데 현 아니죠 현이죠 현 밑에 이제 또 조그만 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정말 구만도 못한 거기에 당선만 돼도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하여튼 뭐 정말 시골 옛날에 이제 그 상해 근무하면서 이제 그 주변에 그쪽 그 청장 현장들 이런 사람들이 투자 유치를 해서 저를 많이 이제 초대하고 하면 그 사람들 그 청사가 보면 우리나라 정말 그 용인시나 성남시에 세워진 그 호화 청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도 어마어마한 정말 그 집무실을 꾸며놓고 그 호화 청사를 꾸며놓고 정말 상하이시 시장실이나 당서실 가면은 뭐 아방구보다 더 화려하게 잘해놨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갔다 온 장관국도 가면 들어가니까 기가 죽인다 그래요. 우리나라 장관이 거의 몇 남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쪽 천안문 그러니까 저 북경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거에 가면 진짜 완전히 사람 길을 질리게 하는 그 정도의 이제 호화철란한 그렇게 해놓고 샀는데 그것은 뭐 저 야당도 없지 언론 비판도 없지 하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부중부패 내지는 하여튼 뭐 정말 권력을 잡으려면 정말 중국 사람이 태어나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하면 잡는 것도 남자로서 괜찮겠다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치가들 보면 제일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조금만 정말 뭐 부정부패가 있어도 금방 뭐 정말 언론이나 그런 데서 나와서 금방 하고 CIA 국장하는 사람이 그 전기 써주는 여자하고 눈을 맞아서 바람 한번 폈다고 CIA 국장 날아가 버리고 뭐 대통령 후보나 뭐 어떤 뭐 국회의원 후보 상원이나 하원은 후보였던 사람들 또는 잘 나가던 그 정치가들도 여자 문제에 몇 번 걸려도 그대로 날아갑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한 또 프랑스는 또 아주 간대한 것 같아요. 프랑스는 정말 그 여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올랑드 대통령인가요? 그 지금 그 지난번 대통령 이제 물리치고 그 모델로 같이 살던 대통령이 떨어지고 지금 올랑드 대통령인데 그 남자도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그냥 동거하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르치온가요? 지난번 그 대통령 그 사람은 그 모델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인데 그 부인하고 결혼한 동기가 되게 웃었습니다. 하여튼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아, 프랑스는 성당에서 한번 결혼하고 또 똑같은 결혼식을 이제 그 행정기구 그러니까 메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시청이나 구청 거기서 이제 거기 시장이나 청장에 주례해 이제 그 마리아드 시빌 그러니까 공공 결혼이라고 이제 마리아즈 홀리즘하면 이제 그 종교 결혼 그 성당에서 하고 똑같은 여자하고 똑같이 이제 그 공공 결혼을 하는 이제 구청을 갔는데 당시 그 무슨 바이시엠의 조그만 마을의 촌장이었던 그 사르치오가 지금 이름이 개멘도네 그 양반이 주례를 하다 보니까 신부가 너무 예뻐갖고 주례를 끝나고 곧 그 여자한테 접근해갖고 주례 선생님이 결국 그 신부를 꼬셔갖고 재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살다가 또 그 여자가 대단한 게 그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는 퍼스트 레디하기 싫다고 해서 이혼해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갔더니
그 사이사이 이제 바람피던 그 모델하고, 아, 그러면 난 그냥 이 모델하고 다시 또 살겠다 해갖고, 그 엘리제 궁에는 그 모델, 그 유명한 모델 아닙니까? 내 이름도. 브루니. 예, 아주 뭐, 브루니. 아무튼 뭐, 영화에도 나오고, 그, 그렇게 또 프랑스는 아주 잘 좋습니다. 하여튼 뭐, 말이 딴 데 자꾸 빠져가는데, 어차피 시간 많은 거죠? 네네. 하여튼 뭐, 프랑스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혼한 것 같은데, 같이 다 살아요. 근데, 부부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같이 살다가 동거하는 거죠. 꼬아비따슘이라고 그래서 이제 동거라는 뜻인데, 동거하다가 애를 낳으면은 세금 문제 있는 것 때문에 결혼신고를 합니다. 그때서야. 예. 근데 하여튼 그만큼 프랑스 하나가 그 여자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정부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중국만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굉장히 부정부패와 여자 문제가 비교적 정권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 가졌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하여튼 뭐 공식적으로 이제 축첩제도 없앤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 이후에 공식적으로 축첩제도 없앴고, 그 다음에 YS가 이제 식명제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부정부패 많이 아마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또 인사청문회 이런 것 때문에 그 공무원들, 장관이나 차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는 굉장히 몸조심 많이 하는 그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차관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그 국장 때 하도 많이 해먹고 이상 나쁜 짓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는 못하겠다, 아, 미리 숨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비교적 이제 그렇다는 국가로 돼가는 겁니다. 하여튼 중국의 정말 권력이라는 거는 정말 정말 남자로서 정말 부러울 정도의 하지만 부럽지만 그 당하는 인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고 하여튼 뭐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한 번도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도 사실은 옛날 관계는 다 수직적이죠, 수직적.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우리 왕권과 중국의 환권, 천자, 우리의 왕과 천자를 비교하면 우리 왕은 그래도 권력이 상당히 제한됐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도 신하들한테 견제를 많이 받고 신하들이 안 된다면 뭐 그래도 안 되는 게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 중국의 천자 내지 황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없답니다. 목숨 걸어야 되니까 무조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수직적인 그런 관계였고, 우린 그래도 이제 우리와 일본 같은 나라는 그래도 미국의 영향을 강력히 받아왔고, 이런 이제 다당제를 하는 민주주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나라는 정말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된 그런 정말 흔치 않은 나라로 발전했고, 일본이야 뭐 이제 원래 산업화가 된 나라고, 근데 거기도 뭐 평가하기에는 뭐 천황제 때문에 거기도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이제 자민당 일당독재로 거기도 비슷하게 쭉 해왔던 관계로 일본보다 한국의 정치가 더 좀 낫지 않냐 그런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같은 다시 또 민주당 체제에서 다시 또 지금 자민당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그 공산당 일당 독재인 중국의 그 체제는 정말 우리 아무리 개혁 개방을 해도 그건 참 등샤오핑이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개혁 개방을 하면서 모든 문물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포기 안 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를 하지만 시장주의적 자본주의.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말 중 하나가 그 말입니다. 사회주의적 시장주의가 뭔지, 이게 철저한 자본주의인데 그냥 공산당 일당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인 겁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현재 잘 굴러가는 아주 매끄럽게 지금 정말 비린물을 잘 칠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합의제 독재. 지금까지는 그 상무위원이 공산당 맨 위에
그 맨 승천부에 아홉 명의 상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분야들이 다 있어갖고 제 1인자가 랭킹 1위가 후진타오 현재는 후진타오가 이제 그 대외적으로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를 맡아가면서 랭킹 1위고 뭐 2등이 이제 뭐 또 국회를 맡고 있는 누구고 3등이 원자부 총리부에서 이제 아홉 명이 자기 분야를 맡아갖고 그 합의제를 해갖고 뭐 7간 토론을 거쳐갖고 정책을 만든다 그럽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 끌고 있습니다만 그래갖고 다른 나라 총리가 달라갖고 그 중국의 총리는 일정 부분 국가 원수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후진타오가 참석 안 하고 원자보가 참석하는 그런 회의는 다른 나라에서 국가 원수에 똑같이 해주는 그런 걸 한 줍니다. 그만큼 그 아홉 명의 그 상무위원들이 나름대로의 그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를 지지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의 황제라고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최근에 후진타오 체제에서 시진핑 체제도 넘어오면서 상무위원을 7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명을 지금 없애버리고 7명인데 지금 뭐 공청당파와 상하이파, 태자당파, 상계파가 있는데 거기 권력싸움의 일환으로 9명 하기는 좀 버거운 면이 있었고 2명을 줄여버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 뭐 자꾸 이렇게 독재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13억, 13억 한 지금 거의 5천만 됩니다. 인구가 13억 5천만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대구 갖다 통치하려면은 일견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나. 그거 정말 10억 넘어가는 인구 갖고 민주주의 하려면 인도처럼 또 혼란과 정말 그 비등률이 뭐 감소가 돼야 될 겁니다만 그래도 이건 뭐 하든 논자에 따라서 그래도 민주정이 최선은 아니지라도 차선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제 독재고 뭐 집체 영도 뭐 이런 용어를 쓰고 나름대로 뭐 하지만 이러한 제도보다는 훨씬 난 제도가 아니겠냐. 물론 이제 플라톤도 정치학에서 맨 그 그리스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철인들이라는 철학자, 정말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이라는 철인 정치가 가장 훌륭한 정치다 하는데 세상에 뭐 철학을 하는 철학 그런 사람이 정치하는 세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정치라면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욕망과 어떤 뭐 정말 탐욕의 그런 대명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정이 그래도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에 인류가 해온 정치 체제 중에서는 차선의 정치 체제가 아닌가. 그래서 뭐 중국이 현재 건국 이래 그게 건국 이래 아니고 등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래 또 좁게는 또 1989년 천안문 사태 이래로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 모든 경제 위기를 스그럽게 넘기는 그런 게 지금 중국 공산당의 그 일당 독재에 의한 효율적인 정치 체제 덕분이다 하고 얘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원적 민주정을 그 표방하고 인권과 뭐 저 이런 걸 표방하는 미국식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워싱턴 컨센서스,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 효율적인 정치 체제라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하는 지금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단기적인 것만 봐갖고는 모르지 않겠냐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이 지금 13억 한 5천만을 지금 그 수많은 인구를 끌고 나가는 또 강력한 요인 중 하나가 강력한 그 공산당 일당 독재도 있지만 또 독재는 그럽니다. 말은 여러 가지 말로 좀 뭐 쪼개져 있지만 사투리가 많고 문자는 딱 하나입니다. 통일 문자 하나. 그 정말 한문이라는 한자라는 통일 문자 하나 갖고 그래서 이 통일의 가장 요인이 되는 게 바로 문자가 아니겠나. 거기에 중국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역사 이렇게 다 들어있는
그 글자거든요. 아무튼 뭐 자주 쓰는 얘기지만 중국 한문 우리 뭐 연 선생님 한문 많이 아시지만 중국 글자 정말 아무리 공부 많이 하셔도 지금 자기네 글자가 다 몇 개인지 잘 모른답니다. 지금 뭐 컴퓨터라면 뭐 10몇만 자까지 나온다고 그러지만 또 뭐 변형에 변형을 막 시켜갖고 계속 또 새로운 한자도 막 나오기 때문에 진짜 한문을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고 죽는 게 한문이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또 심오한 사상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뭐 그래서 하여튼 그 한문 하나 갖고 그렇게 통일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말은 뭐 베이징 말, 상하이 말, 또 칸통, 그러니까 저 광동어 뭐 다 다릅니다만 그래도 문자로 다 통일되거든요. 어, 왜 의자 있는데 왜 이렇게? 아니 이제 있어요.